이번에 T1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념으로 제가 LCK 게이밍 기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조 연월이 21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mm 정도 손해를 보는 거면은 10mm가 아니죠. 그것보다 더 손해를 보는 거니까 아 약간 느낌이 딱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11월 며칠이야? 25일 새벽 3시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사무실 정리가 대충은 끝났어요. 벤치마크를 이용을 하는 컨텐츠들을 사실 이사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그것도 못하고 여기서도 벤치마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진행을 못했는데 드디어 오늘 첫 번째 벤치마크. 이번에 롤 T1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념으로 제가 LCK 게이밍 기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구매한 지 오래됐어요. 두 달? 세 달쯤은 된 것 같은데 LCK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이밍 기어들을 네, 그 중에서 성능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 가격은 사실 좀 나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상급형 수준의 가격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게이밍하는 분들이 살만할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LCK 레게노 레전드 키보드. 나 이 칼 어디다 뒀냐? 칼 들고 왔는데 오늘. 그렇지. 칼 들고 왔거든요. 짜잔. 일단 박스 포장 나쁘지 않네요. 비닐 포장. 나빠요. 뜯기가. 안쪽에 이제 부속품이 들어있습니다. USB-C 타입이네요. 오, 2.0C 타입 케이블, 여분의 포인트 키캡, 그리고 뭐 설명서? 평범한 키보드 포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감은 사실 그냥 평범한, 딱히 윤활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서걱임 같은 게 꽤나 있는 아마 체리 스위치일라나? 왜 못 고? 아 자석이네요. 비키랑 비키 아닌 거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특이합니다. 스위치는 일단 체리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체리 가위축 RGB 나오는 모델이라서 투명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 키캡은 이중사출 키캡이 아니에요. 염료소나도 아니고 흔한 레이저. 이게 엄청 잘 까질 겁니다. 키캐컬이 그냥 진짜 저렴한 5만원 뭐 언더의 키보드에나 쓸만한 그 정도 키캐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레이저로 했으면은 LED 초과 자체는 잘 될 겁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면 키캡 초과가 되죠? LED가 LCK 모드 FN 홈 아! 롤! QWER4B DF는 안 칠해놨네요. 이런 식으로만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그리고 이게 모드 전환이 되네요. 사실 LED 이거 게임할 때 신경 쓰이기만 해서 저는 성능 관련 설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적축, 갈축, 청축 이렇게 세 가지 구매할 수 있고 체리 스위치 밖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자명이 WI라는 곳에서 수입을 하네요. 중국에서 당연히 갖고 온 제품이고 별로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사실 성능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키보드에 상판이 철제로 돼 있거든요. 일단 스테빌 같은 경우는 보강판 고정이죠. 유격은 나쁘지 않은데 뭐 스테빌이 막 그렇게 썩 잡혀있는 건 아니에요. 윤활도 약간 돼 있는 수준? 어 그러니까 이게 있네. 와드 모양이랑 뭐 이런 거 표시가 있네요. 뭐 사실 큰 의미가 있냐 싶냐만은 오! 쏙 빠지네요. 도터보드 있고 그래도 흡음재가 있긴 합니다. 흡음재 소재는 막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저렴이. 그리고 기판 그 보시면은 이거 체리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 중저가형의 대부분 요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판이 뭐 딱히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기보강 사이 흡음재는 지금 실리콘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보강 흡음재를 넣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칠 때 막 너무 텅텅거리는 소리가 안 나는 게 바닥에 흡음재 하나 깔려 있고 기보강 흡음재를 실리콘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기본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응답 속도를 찍어봐야 되는데 납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땜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나오는 응답 속도가 15에서 20ms 사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를 볼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기판 응답 속도가 누르는 거 떼는 거 모두 다 평균 17ms 수준의 표준 편차가 1.3ms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최소치가 약 15ms 정도가 나오고요. 최대치가 한 20ms 정도.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5ms 정도 이상이 납니다. 티어 부분 보시면 4티어! 게이밍으로 적어도 쓰려면 눈쟁디비 기준에서는 이 티어 안쪽으로 오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ms 정도 손해를 보면
보면은 10mm가 아니죠. 그것보다 더 손해를 보는 거니까. 아, 약간 느낌이 딱 그겁니다. 혼자 일본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ms 수준의 키보드를 사용을 하시면 절대 게이밍용으로는 추천드리는 키보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응답속도 기준으로만 봐도 이 키보드 구매 가격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 추천을 드리기 힘든 키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우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CK 마우스 18,000dpi 쓸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 75g 무게. 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WUI라는 곳에서 하네요. 제조는 연월이 21년인데요? 21년 7월인데 저 구매한 지 2년 안 됐어요. 일단 무선 마우스 아닙니다. 유선 마우스고요. 일단 바닥 피트는 검은색. 라운딩 처리는 그래도 나름 돼 있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동그란 처리가 돼 있어요. 라운딩이 이런 처리가 아니고 원형 같은 느낌이에요. 아예 원형. 조금 특이하네요. 피트 라운딩 처리가. 디자인은 일단은 대칭형 구조로 돼 있고 버튼부는 분리형. 일단 코팅이 그럭저럭 약간 고무 느낌이 나는 좀 그런 코팅이고요. 여기 라인이 양쪽에 나뉘어져 있어요. 센터 기준으로 아예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부분은 그렇게 라인이 파져 있는 거 괜찮은데 여기 이 부분은 약간 이 뾰족 솟아나 있는 부분이 손바닥에 살짝 닿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살짝 좀 불편할 수 있다. 좌우는 파져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그립이 잡히는 구조. 왼쪽 사이드 버튼은 좌측에만 있는. 사이드 버튼 클릭감 뭐 썩 나쁘진 않고 버튼부 클릭감도 그렇고 클릭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그냥 꽂아서 성능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근데 필이 움직여요. 들리죠? 휠 팀이 있는 건 아닌데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진동이 손에도 다 느껴졌어요. 근데 의외로 엄청 나쁘진 않은데? 뭐 모션싱크 같은 요즘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고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초반에 이렇게 막 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아,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유선 모델인데도 이 폴링이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333인가 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사실 유선 마우스는 굳이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단계식 구현을 굳이 크게까지 해둘 필요 없는데 근데 이거는 실 사용할 때 큰 체감은 없으면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냥 X카운트 이 제가 센서 안정성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괜찮아요. 썩 뭐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초저가형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뭐 한 3370 수준급은 나오지 않나? 느낌상? 일단 1.2에서 1.3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나쁘진 않은데요? 분해를 해서 봅시다. 뭐 일단은 열었을 때 뭐가 좀 신박합니다. 지금 사이드 버튼이 옆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 요즘은 대부분인데 저가형에는 이런 식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옆으로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 스위치가 아래에 달려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센서가 센서부랑 여기 윗부분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기판이 왜 두 개로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고 사이드 버튼이랑 상단에 DPI 바꾸는 버튼은 후아노 레드닷 이제 클릭 는 후아노 블루닷 이 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CU는 홀텍 HT32F52341 이것도 저가형에 쓰는 MCU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능은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센서는 픽사트의 PAW3337 DM5로 들어가십니다. 오, 그래도 센서가 나름 픽사트 센서? 파일 그래도 여러 개 있는 거면은 성능 뭐 저가형 중에는 나름 나쁘지 않을 텐데 아까 전에 그 IPS 때문에 막 튀는 건 없긴 했잖아요. 엔코더는 TTC의 13mm 엔코더로 들어가 있는데 고무가 씌워져 있네요. 먼지 방지. 왜냐면 이게 오픈형 엔코더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먼지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무 캡으로 막아놨습니다. 약간 디테일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렇게까지 완전 저가형 수준의 구성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3만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면 쓸 수 있지 않을까? 3337이 어느 정도 급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가서 응답 속도를 재봐야겠죠? 이게 뭐 클릭... 아니 뭐 기본적으로 클릭할 때마다 LED가 나오냐? 아까 키보드보다 더하네요. 20ms가 넘습니다. 아, 마우스 응답 속도 21.3ms. 누르는 거 떼는 거 전부 평균치가 그 정도 나오고 표준 편차는 0.6ms 수준. 최종 주기가 약 340Hz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걔보다는 그래도 한 두 배 정도의 낮은 표준 편차를 갖고 있어서 최대와 최소의 편차가 약 3ms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아까 그 친구는 5ms 넘게 차이가 났었죠. 아까 LED가 이거 누르면 바뀌었죠? 아, 이게 LED 모드 가 있네. 오, 꺼진다. LED 끄고 한 번만 측정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마우스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20 정도 똑같습니다. 네, 뭐 LED라고 막 성능이 막 그렇게 차이 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눈쟁이 TV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이 영상 댓글에 좀 특별한 거, 특이한 마우스 중에서 성능이 그래도 기본은 될까? 약간 이런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나중에 제 눈쟁이 TV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가입을 하시면 눈쟁이 TV에 벤치하는 내용들을 최소 일주일은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쟁이 TV 사이트도 개편 진행 중이라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막 장난 아니어질 거예요. 막 멤버십 크 들어가고 크. 그리고 구독하시면 그 밑에 남겨둘게요. 그 디스코드 그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계정 연동해서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구독하시고 디스코드 들어와서 계정 연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없던 그 포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쟁이TV의 마우스 부분에 와보시면은 한참을 내리면 4티어 간당간당 하려나? 티어에서 등등 없음 사이 평균치로 따지면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좀 낮기는 한데 사실 음속이 이 정도면은 많이 구리다. 가격 기준을 정리를 하더라도 ASUS TUF T4 에어 뭐 1ms, RU A950G 뭐 이런 애들 지금 최신 3000고 센서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이 정도 가격에 무선 마우스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요즘 저가형 마우스들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구매를 별로 추천을 하진 않아요. 아니 지금 저 돈 주고 사면은 성능, 키감 다 좋은 키보드 마우스 두 개 다 살 수 있는데 뭐 하러? 굳이? 본인이 롤 정말 팬이라 LCK에서 파는 그런 제품을 뭔가 다 사주고 싶다 이런 거 아니라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그 키캡 뽑는 거 많이 뽑는 거 지금 집에 있을 거라. 야 힘들다. 솔레노이드로 할 거 그랬네요. 정확한 테스트 사실 이 친구 수준이면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안 썼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까서 여러분들에게 칩셋도 사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까야 돼요.